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구독자분들이 요 근래 제가 얼마 전에 그 아미사의 핏파이퍼 리뷰를 올린 이후에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또뭐 DM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한번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만한 사지 마라 했다가 또 이제는 사라 하네. 뭐 이런 의미죠. 한 2년, 3년 전에 제가 초창기 때이 아미사의 그 컴뱃 마스터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구매를 했죠.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는 중간에 그 해머가 뒤에서 때리는 이 해머 있죠. 해머.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해머. 요 뒤에서 보이는 이 해머. 이렇게 이 해머. 격발하는 순간 이 해머가 통 날아가가지고 부서졌어요. 네, 부서지고 또 작동성도 안 좋았고요. 안 좋고, 뭐, 안에 내부 부품도 많이 파손되고 막 이래서 좀 짜증이 났었죠. 그래서, 뭐, 실제로 잘 쓰시는 분들도 없진 않아 있지만, 저는 막 그냥 짜증이 나서 막 그렇다라고 뭐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당시에 아미사 제품들은 좀 저렴한 모델들. 흔히 100달러 초반대 뭐, 세일할 때 사면 한 80달러, 90달러. 우리가 직후를 하게 되면은 조금 금액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직후한다는 기준으로 한 10만 원 초반대에서 한 20만 원 밑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 제품의 핸드건이 대부분이었어요. 좀 저렴한 금액대. 그래서 보통 세일을 할때 많이 사면 한 10만 원 초반대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 또 제가 얼마 전에 핏파이퍼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또 아미사인데 똑같은 그 컴뱃 마스터 스타일의 TTI 이런 컴뱃 마스터 스타일의 총을 추천하냐? 근데 그 아미사가 요 근래 초기 버전 생산 이후에 후기형으로 생산되는 모델들 중에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닌가 같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아미사의 핸드건들이 어느 정도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려면은 아직 저는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국내 업체들이 수입을 해서 프리오더 받는 제품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그 핏파이퍼, 그리고 스타카토. 모델 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국내에 있는 두 군데 회사에서 프리오더를 받고 있어요. 프리오더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네요. 저도 프리오더를 했어요. 프리오더를 했고, 지금 저는 저 아미 스타카토를 프리오더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스타카토 시리즈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2차 예고라서 1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아마 6월 말이나 7월쯤 돼서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결제는 해놓고. 아무튼, 그렇고, 뭐, 다시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서 요즘 나오는 아미 제품들을 추천할 수 있냐? 못하냐? 아직까지 아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댓글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미사가 아직 이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타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아, 걸린다기보다는 안될 겁니다. 아마 그 금액대에. 금액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일단 금액. 가격은 싼데, 성능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제품을 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가격대에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미사 제품들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이 제품 스타카토의 그 뭐야 저거 얼마 전에 리뷰했던 핏파이퍼는 다시 주인께 돌려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요 아미 요거는 R604라는 제품이고 2011 각인이 되어 있고 DVC-P라는 제품인데 정확하게 모델명이 모르겠네 이거. 아무튼 이 제품. 이게 이제 슈팅용 매치, 슈팅용 핸드건을, 따라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2011, 20 별표 11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DVC 골뱅이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이, 광학률을 올릴 수 있는 이 총. 가지고 있고, 이 총은 지금 제가 좀 상당히 슈팅용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조금 했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내구성이 안 좋고, 아직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무난해요. 이 가격대에 100달러 초반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품 요 컴뱃 마스터죠. 아미사의 컴뱃 마스터인데 이거는 그요 근래 생산되는 개선판 버전입니다. 개선판 버전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 제 구독자분 그 핏파이퍼를 대여해 주신 그 구독자분이 요거까지 같이 대여를 해 주셨는데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면서 요거는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써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직 리뷰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이거 리뷰 영상 찍고 나서 아마 구독자 이벤트로 구독자분께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말쯤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런 것들 요즘 나오는 제품도 과연 이 제품들도 예전 제품보다 내구성이 훨씬 좋고 또 핏파이퍼를 추천하듯이 이 제품들도 추천하냐 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캐시마크를 좀 달고 싶고요, 물음표.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핏파이퍼라든지 스타카토 C2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국내 업체에서 수입을 해서 팔 때, 이 해머, 제일 많이 부러지는 이 해머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있고, 내부 안에 있는 부품도 일부가 스틸로 제작이 된 제품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줬고요. 지금 나오는 이 두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아미사의 대표적인 핸드건이죠. 같은 경우는 지금 자석이 안 붙어요. 스틸이 아닙니다. 스틸은 요 위에 이제 사이트 위에 나사 정도 스틸이고 뭐 지금 이 안에 있는 제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를 제가 분해를 해서 머리가 왜 이래 이거. 예, 요 안에 있는 이 부품들을, 그, 핏파이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이 부품들, 여기 은색으로 보이죠? 이 부품들이, 스틸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요 안에 있는 해머 로코나 이런 것들이 다 스틸이 아닙니다. 그냥 아연 합금입니다. 아연 합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들. 분명히 이 제품들도 쓰다 보면은,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파손의 우려가 있고, 100% 이 제품들이 내구성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핏파이퍼라든지 요번에 예고하고 있는 스타카토 C2 같은 경우는 그 제일 잘 풀어졌던 해머 그리고 내부 부품이 스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구독자 리뷰를 하면서 추천을 드렸던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외형이 EMG에서 나오는 핏파이퍼랑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해서 영상으로만 봤는데 EMG에서 나오는 핏파이퍼랑 아미사에서 나온 핏파이퍼를 보면은 확연하게 이 퀄리티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게 특히 어떤 부분이냐니까 이런 각인이라든지 서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이 스티플링 EMG 거 대만에 있는 유튜버들이 리뷰한 거 보면 EMG 스티플링은 마치 초기형 아미사에서 났던 이 컴뱃마스터 느낌 뭘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 그거 실망이었어요. EMG EMG는 아무래도 W 베이스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나와서 찍는 이유는 아미사에서 나오는 이 제품들 추천하느냐 핸드건들을 추천하느냐 선별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나오는 핏파이퍼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카토 같은 경우들은 그 정도 금액대에 그 정도 퀄리티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기존의 이제 저가형 100달러 초반대에 지금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직구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금 저가형 핸드건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단순하게 이제 집에 이제 벽에 이렇게 걸어서 전시용으로 놔두신다라고 하면은 외형 재현도나 이런 거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진짜 게임용으로 쓴다든지 슈팅용으로 썼을 때에 이 얼마 정도 쓰다가 파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싸면은 그 싼 가격만큼의 가성비를 생각하고 사용을 하면은 에어소프트 건도 괜찮은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들의 이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구를 좀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정말 사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한 번씩 직구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